반가운 얼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놀동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만 정말 그 이름을 막 주가를 날리실 때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아놀드? 생김새는 좀 왜 이국적 교포인가? 근데 입을 여시면 살짝 네. 어, 한국 사람인데? 맞아요. 너무 정겨운 말투를 쓰시는데 이렇게 네. 오해 많이 받으셨죠? 네, 오해 진짜 많이 받았죠.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외국 사람인 줄 알아요. 아. 근데 이제 말을 하면 한국 사람인 줄 알죠. 목포가 고향이시잖아요. 예, 네, 전라도 목포죠. 그래서 오. 초반에 이렇게 이제 사투리를 쓸 때도 있었거든요. 초반에 방송할 때. 근데 저는 정말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이 제일 많은 게 너 군대는 갔다 왔냐? 군대 갔다 와서 뭐 활동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예. 예, 정확히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는 아놀동입니다. 그 유도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죠. 네. 운동을 네.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한데.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요. 일단 등치 큰 애들한테 각 아~ 중학교의 운동부에서 스카우트 그렇죠. 네. 저는 야구가 하고 싶었습니다. 아 저랑 똑같네요. 네. 근데 아버지가 돈 많이 든다고. 돈 많이 드는데 돈 많이 버는 거죠. 근데 그때는 이제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처음 창단할 때라 야구에 네.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때라 아버지가 남자는 유도다. 유도복 한 벌만 사주면 평생 하니까 그래서 유도를 시작하게 됐고요. 네. 그래서 유도를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야밤도주하는 바람에 서울로 전라도 목포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연합고사 시절 그래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 전학 온 학교에 씨름부가 있더라고요. 아~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됐어요. 씨름은 잘 안 맞으셨던 거예요? 그래서 씨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이 목표였지 씨름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씨름을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이제 우연히 또 바디빌딩에 입문을 하게 되죠. 그 시절에 기억하실 겁니다. 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럼요. 이미숙 씨였을 거예요. 아마 제 네. 배우가 제 기억에는. 네.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터미네이터를 보게 됐다. 저희 때는 네. 동시상영관이라고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? 네, 영화표를 하나 끊으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예. 시절이었어요. 예. 그래서 친구들하고 뽕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는 또 이제 교복 자유라였고요. 네. 머리도 자유라였어요. 그러니까 뭐 안 들키는 네. 거지. 약간 1988의 정한이를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딱 1988의 고2였거든요. 그때 정한이 같이 핑클파마를 해서 머리가 길고 했는데 키가 1m86에 그때 한 82kg 정도 나갔다. 와, 그림이 딱 나오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때는 노안이었어요. 그래서 그 예.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그날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. 하필 그날 정심을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도시락을 싸왔는데 배가 좀 아파서 애들은 먼저 들어가고 저는 화장실 들렸다고 들어갔는데 예.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웬 외국의 멋진 근육질의 남자가 알몸으로 이렇게 빛이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죠. 초반이 영화 초반인데. 네, 처음 시작하는 게 그거였는데. 미래에서 이제 알몸으로 네. 현실로 오는. 그래서 저는 뽕의 남장 배우가 외국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 영화가 터미네이터. 그게 인생에 큰 변화를 준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까요? 꿈이 없던 소년이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. 왜냐면 운동을 했고 공부는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배우의 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. 근데 저는 또 되게 빠르거든요. 네.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헬스클럽 가게 돈을 달라고. 그래서 그날 바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됐죠.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네요. 그 영화로 인해서. 그러니까 성은 이제 홍씨인데 네. 아놀드가 된 이유가.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분을 좋아했지만 네. 제가 2004년에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. 외국계 회사니까 외국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아놀드요. 네, 고민할 이유가 없죠.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니까. 그래서 아놀드 홍이 된 거죠. 네.